오, 날짜를 바꿀까요? 야. 저희가 이번에 같이 노래를 내게 됐어요. 아, 예. 그러세요. 나 왠지 슬퍼도 나 후회는 하지 이랑 저랑 같이 듀엣을 하게 됐는데 네. 이 노래가 어떻게 될지 그리고 저희 둘의 합 같은 거죠. 네. 그런 게 그래서 잘 맞을까? 잘. 자, 왼손 올려놓으시고, 네. 네, 왼손 올려놓으시고, 3초만 집중할게요. 엄청 해피한 즐거운 희망적인 카드가 떴네요. 네, 내가 이렇게 나아갈 것이다. 이런 거고, 이 친구가 위주로 끌고 나가면 내가 서포트를 너무 잘해줘야 되는 거지. 딱 받쳐줘야 되는 그런 어떤 카드가 떠있네요. 라고 나와 있고요. 카드로 봤을 때는, 예. 네. 악마는 사업운에서는 짱입니다. 왜 눈에 보이지 않는 돈이 오는 카드예요. 얘가 다 가지고 있군요, 악마가. 예. 어떻게 보면은 요 카드는 내가 생각하는 상상 외로 오는 카드입니다. 원래 오, 금전으로 얘기했을 네. 때. 예. 근데 요 카드가 딱 떴네요. 아우, 예. 라고 나와 있고 지금 현재도 사실상 돈을 들고 있는 여왕입니다. 예. 그러면 현재도 돈을 벌 가능성을 충분히 갖고 있는 카드죠. 예은 씨가 황제 카드를 뽑았으니 모든 걸또 어깨에 짊어지고 가자, 얘야. 짊어지고 가자. 이분은 아까 얘기했듯이 소프트하고 참고 인내하면서 도와주고 즐거움을 주고 이런 어떤 상황으로 좀 끌고 나간다면 이제 열심히 해서 돈을 모아가는 역할을 좀 하지 않을까. 그러면 결론은 대박 아닌 대박이 날수 있는 부분이 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책임을 좀 많이 가진 시절 화이팅! 해서. 그래서 이제 저희가 사주로 넘어가 볼까요? 볼까요? 예. 저는 92년 5월 21일 유시입니다. 시가 유식 그런 것도 알아? 네, 저는 76년 예. 12월 8일. 일단 다 뽑았고요. 이제 원래 예은 씨 같은 이런 어떤 사주들은 네. 요 글자는 요 글자가 정말로 필요하거든요. 오. 근데 이 글자가 사실 예은 씨 혼자로 봤을 때는 여기에 있어야 돼. 네. 근데 걔가 없어. 그 그래서 글자가 그거는 뭐 뭐냐면은 네. 내가 자신감 있게 그것을 의지하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내 사주에는 부족함이 들어가 어머, 맞아요. 수상해. 있어요. 네, 성우 씨 카드, 아니, 사주에 딱 있잖아. 네, 그러면은 조금 버팀목이 돼주는 역할을 좀할수 있는 뭐 의지처 같은 예.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근데 좀 네, 지겠어요. 네. 그렇게 좀 되어 안 있고. 든든하지 않냐? 아니, 든든하죠. 세상에. 사주 자체도 사실상 지금 마무리거든요. 웅크리고 있는 게. 일단은 이제 최근에 3년이 나를 조금 나무를 물속에다 가두게 돼버린 그런 어떤 상태여서 조금 답답한 운을 보낸 게 맞습니다. 아닌가 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도 1년 1년 운세에서는 이제 끝났고 내년부터는 상승세를 타는 그런 어떤 운으로 들어왔어요. 6월 말은 별론가요? 별론가요? 그러면 어떻게 보자면 겨울에부터 좋다고 한다는 거는 저희 응원이 그럼 겨울부터 그렇지, 뭔가 상승세를 탈 수도 있는 거고, 예. 날짜를 바꿀까요? 원래 우리가 보통 띠도, 네, 합을 보잖아요. 두 분이 이제 띠도 합이에요. 네, 그러면 그렇게 큰 나이 차이를 느끼지 않고 서로 합이랑 호흡을 맞출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난 별로 나이 차이 안 느끼는데. 그러니까 안 저도 아니, 느낀다니까. 저 아무 말도 나는 진짜 하나도 저안 아무 말도 느끼거든. 아무 그러니까 여기에 내년에 호랑이띠 해거든요. 네. 나도 호랑이 때가 좋고 여기도 호랑이 때가 좋거든요 지금. 그래서 제가 계속 내년 내년 하는 거예요. 날짜를 바꿀까요? 그래서 이런 어떤 사주들은 나에 필요한 그것이 이제 성우 씨한테 있으니까 서로 도와서 어울려서 하면은 두 분이 앞으로 잘 어울려서 번창하지 않을까라고 감사합니다. 생각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얘는 뭐 예. 인기몰이 하시거든요. 의지해. 예. 저희 박동사죠. 네. 돈도 엄청 많이 번대. 예. 우리 집은 신장한 집이에요. 그리고 예. 하숙비 되고. 네.
금전의 기운으로 쫙 차있는데, 그것을 이제 펼치. 한마디 아마 안 해주셨어.